때는 추석 연휴 때는 꼭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번입니다. 작년 기출문제인데 한번 풀어봐 주셔야 됩니다. 건축신고하면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건축신고 대상 아닌 것 찾아라 그런 의미가 되게 될 겁니다. 우선 1번입니다.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에 피난 계단 증설 맞다 틀리다. 잘 모른다. 우선 우리 이해하실 것은 작은 건물에 이루어지는 대수선은 전부 신고하고 대수선을 할 수 있는데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지만 6가지 수선 행위만큼은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력벽 벽면적 30m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보 지붕틀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주계단 비난계단 특별 비난계단 수선하는 것, 그리고 방화벽 수선하는 것, 6가지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얘는 그 6가지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되면 허가 대상이죠. 지금 문제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은 큰 건물이다, 작은 건물이다. 큰 건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라면 3층 미만은 3층 아닌 2층짜리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 3층이란 말 보게 되면 얘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는 큰 건물에 해당되고 주계단, 비난계단, 특별비난계단을 수설하는 것은 신고 대상이지만 증설이란 말 쓰게 되면 얘만큼은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10번 문제는 꼭 한번 더 풀어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출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출제위원 작년 위원이거든요. 작년에 유축된 위원이 시험에 내기 때문에 이 패턴을 또 한번 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큰 건물이다, 작은 건물이다. 작은 건물. 이 작은 건물에 이루어지는 모든 대수선은 신고하고 대수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큰 건물. 방화벽 등을 수선하는 것은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1층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그러면 1층 바닥면적과 2층 바닥면적을 더하면 연면적은 80제곱미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신고 대상이었죠. 그리고 5번입니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바닥면적부터 단층까지 가로 해놓으시면 이것 1층짜리를 말합니다. 바닥면적 1층짜리인 바닥면적 100이라고 하면 연면적은 100제곱미터이고 연면적합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5번도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신고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앞서 우리가 잠깐 확인하고 다 지워버렸지만 기본형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 바닥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 건축행위와 관련된 특별규정으로 우리 약속하신 것이 관농자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 건축은 신고 대상이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제외한다. 우리 공장이란 말 보이십니까? 높이 3m 범위의 증축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 그리고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는데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대수선은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수선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네 가지 중에 오직 뭐만? 수선만. 6가지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할 수 있지만 다세대 다가오택의 경계벽 수선은 허가 대상이고
외벽 마감 제로, 벽면적 30평타 이상 투사라는 것은 허가 대상이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5일이라는 말 다시 한번 보시고, 건축 신고한자는 몇 년에 공사 착수할 것? 1년 내에 공사 착수할 것. 연장하면 몇 년? 1년. 우리가 공부하는 공법 규정에 연장은 죄다 1년입니다. 딱 하나만 2년짜리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의 지정과 관련되어 기, 지, 개.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상 1회 2년 범위 내 연장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10번 문제 나는 해결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11번도 함께 반웃는 겁니다. 11번은 꼭 한번 풀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건너뛸 겁니다. 예, 12번 잠깐 살펴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건축 신고한 자는 신고일부터 1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 없어진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대신 우리 이것 하나 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하셨던 내용 중에 사전 결정 신청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전 결정은 건축 허가 신청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사전 결정서가 통지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발생했었습니다. 개발행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두 번째, 사전 결정 통지 받게 되면 몇 년 내 건축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 효력은 상실한다. 그래서 건축 허가 받는 것입니까? 건축 허가 신청하는 것입니까?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 결정 효력 상실한다. 반면 건축 신고한자가 1년에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 없어진다. 사전 결정과 관련되어서는 몇 년? 2년. 건축 신고와 관련되어서는 몇 년? 1년. 그래서 1착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1년 내 건축 신고한자가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 상실한다. 그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전 결정과 관련되어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린 게 있는데, 여기 사전 결정은 분명 허가권자가 사전 결정하게 되는데 그 허가권자는 정치가이지 건축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결정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이루어지거든요. 건축위원회 심의 거친 경우에는 몇 년 내 건축허가 신청해야 된다? 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다들 처음 보는 표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1번 건축신고와 관련되어 실효는 1년에 공사 착수하지 않는데 효력 상실하지만 사전 결정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보게 되면 그때는 2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2번 그냥 건너뛰십니다. 3번입니다. 허가권자는 숙박시설 건축 허가하는 경우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건축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확인해 놓습니다. 교육 환경과 주거 환경, 주변 환경 보호할 목적으로 위락설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시에는 규제가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대신 자수 시에는 얼마입니까? 자수 시에는 3천. 우리 어릴 때 3천. 어릴 때 간첩 잡아가지고 신고하면 인생 바뀌지 않을까 그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예, 신경 쓴 적 없기 때문에. 근데 간첩 신고하면 얼마다? 3천만 원. 진짜 3천이었습니다. 예, 돈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누가 간첩인지 생각도 안 한 상황이었지만 그 간첩이 자수할 때도 3천만 원 전착금 줍니다. 그래서 자수 시에 3천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자연환경 수질 보호 층수는 3천 이상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 5개 공동택 유락설 숙박설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5가지의 경우는 도의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다. 그것 기억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5번 바로 오십니다. 4번 필요 없습니다.
4번 필요 없습니다. 5번 보시니 건축 허가 받은 자는 허가 받은 날부터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우리 일착이라는 말은 어디에서만 봤습니까? 신고. 그리고 3착은 공장. 5착은 특별건축구역이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은 5년에 공사 착수해야 된다. 그러면 허가 받고 1년에 공사에 착수한다. 맞다 틀리다. 허가 받으면 몇 년? 2년. 예. 착공, 착수란 말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기간은 몇 년? 2년. 그래서 2착이란 말 우리 기억하시고 저 2착에 대한 예외로서 1착 건축 신고자는 몇 년에 공사 착수한다? 1년. 그래서 1년에 공사 착수한다 앞에 신고란 말이 있으면 맞겠지만 신고 대신 허가란 말 쓰게 되면 이중 맞다 틀리다. 실력껏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알려드린 걸 토대로 해서 문제 푸는 방법도 요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내 공사 착수한다 이 말 나오면 건축 신고 한 자가 공사에 착수하는 때는 몇 년? 1년. 그리고 3착이란 말 보게 되면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 받게 되면 몇 년? 3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5착과 관련되어서는 지구 단위 계획 기억나시죠? 뭐 이거 적을 필요 계속하고 있는 건데 지구 단위 계획 보시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 그리고 나중에 특별건축구역이란 말 나오게 되면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착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국토계획법의 지구 단위 계획 주민 위반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특별건축구역 이 세 가지의 경우는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공사 착수한다 이 말 나오고자 한다면 신고란 말 나왔을 때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입니다. 13번은 서로 마음 상하니까 그냥 지나가시는데 5번만 잠깐 보십니다. 5번 차셨죠? 건축신고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일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 효력 없어진다. 맞다 틀리다. 이제 자신 있게 대답이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착입니다. 신고 이야기 나오면 1착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14번 제낄 것. 15번 함께 보십니다. 14번 제끼십니다. 15번 함께 보십니다. 건축허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건축위원회 심의 받은 자가 심의 동그라미였습니다. 심의 결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2년부터 신청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2번 맞다 틀리다. 방금 보셨는데 사전 결정 신청해서 사전 결정서가 날라오게 되면 네 가지 법령의 인허가 의제 효과와 사전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몇 년?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효력 없어진다. 기억나십니까? 얘와 똑같은 게 뭐다? 건축위원회 심의다. 그렇게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 통지나 방금 보신 건축위원회 심의 이 두 가지 표현 보게 되면 몇 년에 건축허가 신청해야 된다? 2년에 건축허가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 없어진다. 눈에 익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건축허가 받은 자는 허가 받은 날부터 2년에 공사 착수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면 1년 범위 내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 속에 공장은 몇 년? 3년. 그래서 통상적인 공사 착수는 2착인데 공장과 관련되어서는 몇 착? 3착이란 말 기억하시고 3년에 공장에 대한 건축과 공사 착수하지 않는다면 건축과 취소하여야 한다. 3번입니다. 허가받은 날부터 2년에 공사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니라 강행 규정에 의한 필수적 건축허가 취소 사유가 되게 됩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4번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5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 2, 3, 15번에 1, 2, 3을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되셨으면 16번 문제 보십니다. 건축 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문 이해하시는데 이번에 제한하는 것은 건축을 제한하겠습니까? 허가를 제한하겠습니까? 허가를 제한하면 현재 허가권자는 특광, 시, 군, 구청장입니다. 모든 허가권자의 상급관청은 특별장보다 높은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시, 군, 구청장인데 시, 군, 구청장의 허가권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높은 사람?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이, 특별시장, 광시장, 도의사가 허가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 제한은 허가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상급 행정청이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1번입니다.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의 착공 제한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국방문화재 환경보전에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의 착공 제한할 수 있다. 3번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의 착공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의 착공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장기간 건축 제한이 방지되기 위해 제한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를 연장할 수 없다. 공법상 없다란 말 나오면 일단 그 질문 틀린 것으로 그렇게라도 답을 5번 해주십니다.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이래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요약집 다시 한번 보십니다. 요약집과 관련되어 193페이지 보십니다. 193페이지 찾으셨죠? 다시 우리 잠깐 살펴보십니다. 현재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 건축허가편에서는 대상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건축에 대한 건축 대선이 허가 대상이라는 것 구분하셔야 됩니다. 저 허가 대상일 때는 막대한 설계 비용과 감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 들어주기 위해 뭘 만들었다? 신고 제도를 마련했고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건축 대선이 신고하고 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신고와 관련되어서는 1962년부터 계속 건축신고로 유지되었던 기본형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과 바닥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하고 증축, 개축, 재축할 수 있다. 대손과 관련되어서는 작은 건축물에 대한 대수는 신고할 수 있는데 그 규모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3층 미만이라고 하면 2층 이하와 같은 개념입니다. 3층 미만이라면 3층 못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3층 못 미치는 것은 2층 이하이죠. 그래서 딱 2층짜리 건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에 이루어지게 되는 대수는 모두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절차 신고하면 며칠? 5일. 건축 신고하면 몇 년? 1년에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 사유가 인정되면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원적으로 누구이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군구청장. 그래서 내가 세종시에 집을 하나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누구에게? 세종시장에게 건축허가 받도록 되어 있고 내가 대전에 살고 있다고 하면 대전시장에게 건축허가 받는다? 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받는다? 구청장에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특강도 건축허가권자가 될 수 있는데 장소 특별시 광역시입니다. 크기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행위는 건축행위만 특광의 건축허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공장 창고의 경우는 특광의 건축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공장 창고는 항상 시, 군, 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찰 수 있죠. 용처원 저 용처원에 건축허가 받았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원룸주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 인부들에게 방 빌려주게 되면 임대료 짭짤하게 받으실 겁니다.
한 2년 받고 나면 판다 계속 가지고 있는다. 예, 판다. 돈 버는 방법은 다 알고 계시는데 시험만 붙으면 이제 시험만 붙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곳에 SK 하닉스 반도체 공장을 만들게 되면 경기 도의사가 건축 허가권자이다. 용인시장이 허가권자이다. 용인시장이 건축 허가권자이죠. 도의사의 사전승인 받아야 된다. 그냥 허가할 수 있다. 공장 창고는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키면 도의사 사전승인 필요 없죠. 올해 SK 하닉스 반도체 공장 때문에 시사성이 있는 문제를 나올 수 있는 게 도에 속해 있는 시군에 공장 건축에 관한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도의사 승인 없이 공장 창고만큼은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권자이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예, 이제 규제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건축 허가 등의 제한 함께 봐주십니다. 그래서 193페이지 보시게 되면 5번 건축법상 건축 허가 제한과 착공 제한 찾으셨죠?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관시장 도의사가 제한권자인 경우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 지역계획 도시군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시군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에 착공 제한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관리사 도의사는 시군구청장의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동그라미 보고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 인정하면 해제명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권자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 추천했습니다.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 동그라미 놓습니다. 국방부터 가로 놓습니다. 문화재보전, 국민환경보전, 국민경제, 국민경제까지 가로 닫아 놓습니다.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여 요청하면 요청 동그라미 놓습니다.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면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2년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이래 하나의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한번 건축 허가 제한하게 되면 최대 제한 기간은 몇 년? 3년. 최대라만 쓰게 되면 3년. 그래서 연장하게 되면 몇 년만 연장할 수 있다? 1년. 딱 하나 예외 있었죠. 2년 연장하는 것은 기시계.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된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하게 된다면 이래 2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래 1년만.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6번 찾으셨죠? 필수적 건축 허가 취소 사유 찾았습니다. 1번 허가 받은 날부터 2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공장은 3년.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법정 기한 내 공사 착수했지만 공사료가 불가능하다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3번.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한 때부터 6개월 경과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판정된 경우 건축과 취소 하여야 한다. 그래서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두 가지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올해 아마 사전 승인이 한 10년에 걸쳐 한번 나오는데 올해 나올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승인 제도를 올해 어떻게든 반해야 됩니다. 올해는 예를 하자.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린 것으로 현재 사전 승인은 도지사만 사전 승인권자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 허가권자도 사전 승인권자도 아니라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전 승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도에 속한 시군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의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자수시에는 얼마? 3천입니다.
자소시 3층, 자연경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유락시설, 숙박시설, 공동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다섯 가지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얘가 올해 감평시험에 나왔거든요. 감평시험이 3월달에 치러졌는데 3월달에 나온 테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10년에 한번 나오기 때문에 저 한 장짜리는 안 다뤘습니다. 한 장짜리 다루시는 것은 자주 출제되는 내용만 다뤄놓은 것이고 건축법 지금 보면 책만 하더라도 요약지만 하더라도 거의 1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그걸 한 장에 압축시킬 수 있다 없다. 모든 내용 압축시킬 수 없고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들 꼭 알아야 될 것들만 한 장짜리에 반응해놨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는 없지만 얘를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소시에는 3천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시험 나올 거 잘 알면 됩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그리고 주변 환경 이 말 나오게 되면 건물의 크기와 관계없이 위락시설, 숙박시설의 존재만 가지고도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 이런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도지사의 승인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교육환경 이야기 나오면 건물 규모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수란 말 나오면 자연환경, 수질보호란 말 나오면 그때는 얼마? 3천. 다섯 가지 용도일 때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건축허가 등의 제한을 함께 보시는데 이번에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착공신고 시에 착공신고 필증 발급하는 것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한 대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면 국토관리상 필요한 때 직접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고 타 부처 장관이 요청한 경우 국방, 문화재 보전, 환경, 국민경제 이러한 네 가지 사유로 주무부처 장관이 요청한 때 허가권자의 건축허가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국방부 장관은 국방상 필요한 때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다? 드립니다. 제한은 누구만? 국방부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만 제한하는 겁니다. 환경부 장관은 환경상 필요한 때, 환경보전상 필요한 때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다? 드립니다. 누구만? 국토교통부 장관만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 도시군계획상 필요한 때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하게 되면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이래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건축허가 제한하게 되면 최대 제한 기간은 몇 년이다? 3년. 3년 동안 제한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특별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따로 보관자가 아니지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면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 보고 내용이 지나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제 명령할 수 있다. 해제 권고할 수 있다 아니라 해제 명령할 수 있다. 이걸 잡아주십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끔 우리 학원 돌아다니시다 보면 건물 내부에서는 담배 피면 안 된다. 그런 표지 붙지 않습니까? 그러한 표지는 특정 위법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와
발생한 이후에 조치가 있습니다. 만약 금융 건물에서 담배를 피게 된다고 하면 범칙금으로 치마내라고 세종시장이 연락 주시거든요. 그러면 위법 부당한 일이 발생한 이후이죠. 그때는 돈 내라고 하는 행정행위,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명령이고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올리면서 최저임금 올랐다고 해서 가격 상승시키거나 직원 해고하지 말아달라 부탁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부탁은 뭐다? 권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행정청에서 부탁하는 조치가 있다면 권고이고 발생한 이후에는 권고 대상입니까? 명령 대상입니까? 명령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특별시장 관시장 도의사가 시군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등을 제한했으면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제한이 지나치다 판단하게 되면 해제, 권고한다, 명령한다. 지금은 위법부당한 일이 발생한 전입니까? 후입니까? 이미 제한했다고 하면 위법부당한 행위가 이미 발생한 상태이거든요. 발생한 상태 이후에는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 말 나야 되지. 권고할 수 있다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문 읽어 나가시면서 권고란 말 보게 되면 특정 행위가 발생하기 전 상태일 때는 맞는 표현이지만 발생한 이후에는 권고란 말 대신 해제 명할 수 있다. 명령 대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추신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민법 열심히 하고 있으시죠? 민법을 하셔야만 그 민법 토대로에서 이 공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잘하지 않으십니까? 하면 그만큼 재밌는 것도 없지 않으십니까? 저 학교 다닐 때 민법 재밌게 들었는데 다만 우리가 저 학교 다닐 때는 한 4년에 걸쳐 민법 공부했거든요. 대학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쭉 하니까 한번 끝났고 대학원 들어가니까 좀 또 몇 년 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재미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민법 잘 해놓으시면 아마 효자 과목이 되실 겁니다. 제가 예상하는 올해 욕먹을 교수님은 딱 두 명 계십니다. 학교론 교수님하고 저. 아, 작년에 민법 교수님하고 저런 생각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주 뿌듯한 한 해였습니다. 저만 욕먹는 게 아니라 민법 교수님 당연히 욕먹었고 저 욕먹고 세법 교수님과 공시법 교수님이 동시에 함께 욕먹었거든요. 그래서 네 명이 동시에 함께 욕먹은 해는 참 드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시험이 15회 공인중개 다음으로 가장 어려웠던 까다로웠던 해가 작년이었거든요. 그때만큼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법 교수님은 항상 좋은 이야기 들으시고 중개사법에서 80 안 넣으면 그거 사람 아니십니다. 특강사로 해서 차분히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충분히 쉽게 좀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은 필수적 건축허가 취소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주십니다. 현재 건축허가 취소는 임의적 취소와 강행 규정에 의한 필수적 취소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법을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취소 대상입니다. 다만 아주 심한 법령 위반이라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건축 허가 받고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건축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건축법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건축허가 반환하는 경우라면 주차장에 관한 설치 기준도 미흡하고 내진 설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건물이 10년 만에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내진 설계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진 발생 시에 큰 인명피해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허 받고 있는 내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 취소하여야 한다. 공장은 3년.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법정 기한 내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만약 공사 현장이 방치되게 된다면 그 방치된 공사 현장은 우범 지역이 될 수 있죠. 범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세계라고 하는 영화 TV에서 재방송하는 거 못 봤습니까? 보면 공사 중인 건물 끝옥대 중간층에서 양주 한 병 마시고 담배 한 병 피우고 누가 떨어지는 거. 나는 그런 거 본 적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이 공사 현장이 방치되게 되면 여러 가지 범죄 사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공사 기간 내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게 되면 우범지대와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건축가 취소하여야 한다. 건축 허가 받을 때는 대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착공 신고 전에 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하고 6개월 안에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해 공사 착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건물 건축할 땅 없는 상태이죠. 건축가 취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사유가 있다고 하면 건축가 취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네 가지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건축 허가 받지 용적률 건축 허가 받은 이후 용적률 초과해서 용적률 초과해서 건축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면 취소 할 수 있다. 공사 도중에 현장 관리가 미흡하여 인명피해, 사람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건 기억나시죠? 그 공사 현장 바로 밑에는 단정 다세대기 건축 중이었거든요. 그런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 대한 건축가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필수 취소 사유는 딱 네 가지만. 이 네 가지에 해당되지 않다면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여쭙게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뭐로 시작하는 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은 적이 있거든요. 저건 제대로 집어넣지 않고 공사한 적이 있습니다.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제 잘 아시는데요. 그래서 건축법령상 강행 규정에 따른 필수적 건축가 취소사유는 딱 몇 개? 네 개만. 이해되신 걸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보십니다. 262페이지 찾으셨죠? 262페이지입니다. 17번입니다.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여 요청하면 요청 추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과 제한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맞죠? 그래서 우리 기억하실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건축허가 제한 사유는 딱 다섯 가지입니다. 국토관리상 필요하면 직접. 국방, 환경, 문화재보전, 국민경제. 네 가지 사유에 있어서는 장관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과 제한할 수 있다. 2번입니다. 교육감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할 수 있다. 2번 맞다 틀리다. 틀리다. 다섯 가지 사유에 교육 안 들어가죠. 그러면 답은 2번. 나는 저 다섯 가지 기억할 수 있다. 기억 못한다. 지금 얘는 예시적 표현입니까? 열거적 표현입니까? 규제는 명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열거적으로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민법에 공부하셨던 내용들 중에 기타 등등이란 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법령 해석에 관한 문제가 필요한 반면 규제는 명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등등이란 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열거적 표현에 해당되는 다섯 가지 사유는 눈에 익혀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사유는 국토관리. 다른 부처 장관이 요청한테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로서 국방, 환경, 문화재, 국민경제 네 가지 사유에 해당되게 되면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계획과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과 관계된 것이죠. 지방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시도의사가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제한기한은 몇 년? 2년. 연장하게 되면 몇 년? 1년. 3번입니다.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관할 구청장의 건축과 제안할 수 있다. 맞죠? 4번입니다.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이래 하나요?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 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 인정하면 해제 명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대신 이 5번 지문에 권고란 말로 바뀌어 있다고 하면 권고란 말이 바뀌어 있다고 하면 그때는 틀리는데 만약 시험 지문에 권고란 말 보게 되면 얘가 특정 행위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맞는 지문이고 발생한 이후라면 권고란 말 들어가게 되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주십니다. 그래서 명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면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는데 권고란 말로 바뀌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번은 답을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8번 지킵니다. 19 안 합니다. 20 건너뜁니다. 21번 안 합니다. 22번 건너뛰시고 23번 안 하십니다. 지금 제가 불러드린 거는 절대 보지 마십시오.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18번부터 23번까지는 절대 보지 말자. 나는 건축부의 전문가 되고 싶어서 꼭 하겠다 하면 안 말리겠습니다. 그런 건 안 말립니다. 저는 안 하는 겁니다. 24번 함께 보십니다.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건축허가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 차트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영향평가 기억나십니까?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16층 이상의 건축물.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과 10만 제곱미터란 말에 함께 나와 있는 답을 4번으로. 안전영향평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실시하는 자는? 허가권자. 비용부담 누가 한다? 의뢰한자가 부담한다. 허가권자가 비용부담한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공법상 비용부담은 여기 빼고는 제안한자, 요청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미 규정이지. 여기만큼은 의뢰한자가 부담한다. 강행 규정으로 서술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 여쭐 게 있는데 이해찬 아닙니다. 나중에 관련된 이야기할 때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아, 갑자기 축사가 어디 만들어지 축사 만들면 어디가 좋을까 생각 나가지고 농지가 보통 땅 한 평이 한 5만 원 정도이거든요. 그것 구입해가지고 돼지 축사 만들게 되면 평당 200만 원 정도 평당 100만 원 정도에 팔 수 있습니다. 20배 튕기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해찬 국회의원께서 사시는 동네가 과거 돼지 뭐 비료 뿌렸다 해가지고 악취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고 막 신문에 나온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축사를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야기 드렸는데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엉뚱한 이야기도 했나 봅니다. 갑자기 왜 그게 생각났을까? 예. 25번 절대 보는 거 아닙니다. 25번 절대 보는 거 아닙니다. 26번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27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27번 차셨죠? 사용승인에 관한 설명을 오르는 차트도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 완료 이전에 공사 감리자에게 건축물 전체 사용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승인 줄만 쳐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사용승인은 행정청에 하는 처분이지 비행정청에 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오신 공사 감리자에게 사용승인 신청한다. 이 말 보면 맞다 틀리다. 공사 감리자는 비행정청이기 때문에 사용승인이라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1번 틀립니다. 2번입니다. 건축주가 사용승인 받은 경우 대지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가동 개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2번 맞습니다. 2번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허가권자가 법령에 정한 기한 내 사용승인서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주는 그 건축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맞다 틀리다. 끝에 없다를 놓으면 틀리다.
틀린 질문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법령이 정한 기간 내 사용승인서 발급해야 되고 그 사용승인서 발급 이후 해당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허가권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건축주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 지나친 제한이죠. 그래서 건축주의 의무 위반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지나치기 때문에 법정 기한 내 사용승인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면 사용승인서 없이 해당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질문입니다. 4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4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 시에 공사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법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으며 직권 동일해놓습니다.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해야 한다. 1년 추놓습니다.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 부모님이 노령연금 대상자라고 하면 그 노령연금을 아무런 신청 없이 그냥 준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세금 부과할 때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잡아냅니다. 그래서 직권해주는 것은 우리한테 유리한 것은 절대 안 해주고 세금 징수할 때만 직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임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세금 부과할 때만 직권입니다. 나머지 허가권자 내주는 것은 항상 신청받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사용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법을 공부하다 보면 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각각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비교하게 되면 건축법은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건축법과 주택법을 비교하게 되면 특별법은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주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 파악해 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법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 건축물을 구성하는 부분은 다양한 구조, 설비로 구성되게 되는데 이 구조 설비와 관련된 인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상위법과 하위법 그리고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특별법상의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되면 하위법령에 또는 일반법령에 인허가는 처리된 것으로 의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게 되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준공검사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건물 건축한 것이 공장이었을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신고한 것으로 의지한다. 그러면 대기오염물질 가동시설이라고 하면 시설 설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게 되면 그에 의지되는 처리 절차라고 파악해놓습니다. 이해가? 예, 다시. 대한민국 최고 법률은 무엇이다? 헌법이고요. 넘버2가 군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넘버3가 방재에 관한 법령입니다. 그리고 넘버4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 등의 다양한 법률이 넘버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위 법령의 인허가를 의제받게 되면 하위 법령의 인허가 의제를 인정하는데 하위 법령의 인허가 받았을 때 상위 법령의 인허가는 의제되지 않습니다. 하위 법령의 인허가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좀 완화되어 있거든요. 규제 엄격한 상위 법령의 인허가 처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여기 건축법과 관련된 허가 받거나 또는 사용승인 받게 되면 하위 법령 인허가는 모두 처리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지만 방제에 관한 인허가는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방제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방과 관련된 인허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주차장과 관련된 법령은 상위법이다,
건축법의 하위법이다. 주차장법은 상위법이다, 하위법이다. 느낌상. 제발 상위법이라 해주십시오. 지금 주차장 없는 건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차장에 관한 법적 지위가 워낙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받았다고 주차장 설치에 관한 인허가가 의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웬만하면 다 하위법령으로. 그래서 만약 건축 허가받은 때 소방과 관련된 시설 설치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건축 허가받은 때 주차장 설치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이 두 가지만 기억해 놓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의제한다. 처리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그때는 틀린 것으로 해 주십니다. 저렇게라도 해 주십시오. 이해는 조금이라 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제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이나 특별법상의 인허가 받았을 때 하위법령의 인허가 처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렇게만 봐 놓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